아침에는 항상 졸리다. 그래도 힘차게. 자, 간다. 잘 가. 아, 맞다, 쓰레기. 쓰레기 내가 버릴게, 그냥 가. 아, 진짜? 너가 짱이야. 갈게. 잘 가. 바쁜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가족끼리 도와야지. 나도 얼른 씻고 출근해야겠다. 다녀올게. 나는 카페에서 일을 한다. 힘들 때도 있지만 나는 일하는 게 꽤나 즐겁다. 앞치마를 매면서 나의 일과는 시작된다. 어서오세요.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이 일의 장점이다. 주문받을 땐 항상 웃으면서. 야, 너 그 얘기 들었어? 뭐? 친한 동료가 있다면 일도 그만큼 재밌어진다.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청결이다. 손님이 가시면 청소는 바로바로. 먹은 그릇 설거지도 바로바로 해야 한다. 설거지도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. 설거지에 집중할 때면 내 걱정과 고민도 같이 떠내려가는 것만 같다. 어? 사장님이 무거운 걸 들고 오신다. 이럴 땐 얼른 가서 도와드려야지. 사장님도 참 이런 건 나 시키셔도 될 텐데 꼭 혼자 하신다. 김혜씨 일 왜 이렇게 잘해? 내가 할 게 없어. 에이 아니에요. 오늘 사람 몇 시에? 7시?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.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는 건 큰 복인 것 같다.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나의 일은 끝이 난다. 퇴근은 누구보다 빠르게. 다녀왔습니다.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배가 그렇게 고프다. 엄마 저녁 뭐야? 잘 먹었습니다. 엄마 들어가셔. 설거지 내가 할게. 엄마가 밥도 해주셨는데 설거지 정도는 내가 해야지. 요즘은 설거지를 하면서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한다. 시간도 절약하면서 지식도 쌓고 스마트폰 덕에 집안일이 힘들지가 않다. 벌써 밤이네.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다.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였다.